한화이글스가 지난 주말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루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화이글스는 가을 야구에서 가능한 5위와 12경기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윤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화이글스가 또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LG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한 한화이글스는 38승 1무 57패, 가을 야구가 가능한 5위까지는 12경기 차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승패는 투수 싸움에서 갈렸습니다. 첫날 경기에서 김지영이 7이닝 동안 3실점으로 막아내며 호투를 펼친 반면 나머지 경기를 선발로 나선 비아누에바와 김범수는 경기 초반에 무너지며 조기에 교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아누에바는 4회에만 7점을 내주며 경기 흐름 자체를 뺏겼습니다. 김범수 역시 5회까지 4실점을 하며 마운드를 지키지 못했고 이어나온 불펜 투수들 역시 안타와 점수를 내주며 경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타선도 힘을 못 쓰기 마찬가지였습니다. LG가 이번 시리즈에서 6개 홈런과 31개의 안타를 기록했지만 한화이글스는 겨우 홈런 1개와 23개의 안타만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특히 3경기 동안 삼진이 23개로 승부처마다 삼진으로 번번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투타 양면 모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한화이글스지만 많은 팬들은 한화이글스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전반기에는 비록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후반기에는 열심히 해서 꼭 포스트 진출 가을 야구에 진출해가지고 다시 한번 꼭 가을 야구에서 보고 싶어요. 특히 제가 김태균 선수 팬인데 김태균 선수가 꼭 맹탈을 휘둘러줘서 하나가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이글스 화이팅! 17년 만에 처음으로 야구장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더운 게 느껴지지 않고 가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꼭 열심히 해줘서 가을 야구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화이팅! 화이팅! 한편 CNB 스포츠에는 특별 게스트로 지역 인사들이 참여해 시청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직접 와서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단지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데 끝에는 반드시 오늘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강 한화, 정말 우리 충청인의 자존심, 한화 필승. 모처럼 갖는 이런 즐거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열정적인 시민들의 이 환호 소리가 나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고 열정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들이 이만큼 많구나 하는 것도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만큼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전반에 그만큼 스며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올 시즌 남은 경기는 48경기. 한화이글스에게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선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해야 그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